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해솔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화분을 만드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분은 이상해씨 캐릭터 화분인데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얼마 전에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 이상해씨 모양의 캐릭터를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왠지 화분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찾아보니까 만들어 두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등 부분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흙이랑 다육이 같은 걸 넣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두니까 되게 귀엽기도 하고 등 모양에 심어둔 저 식물이 지금 다육이로 해놔서 물 관리가 쉽기도 하고 모양도 딱 이상해 씨가 항상 등에 얹고 다니는 그 모습과 닮아서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육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보시면서 심어두셔도 되게 예쁜 캐릭터성 있는 화분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행잉 플랜트인데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행잉 플랜트로 나왔던 건 아니고 그냥 기본 포트에 있었던 박쥐란이라는 식물을 제가 이 나무 모양의 거리 이용 화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원래 여기에 심어져 있었던 것도 박쥐란인데 친구가 죽었다고 혹시 활용해 볼래? 하고 줬던 소품인데 새로 심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죽은 화분들을 빼내고 제가 가지고 있던 박쥐란을 밑에 뿌리 부분의 흙을 좀 털어낸 다음에 뿌리와 이 나무가 결착할 수 있도록 수태를 물에 불린 다음에 감아놨어요. 근데 이게 좀 흙이 좀 많은 상태였어가지고 저는 실로 한번 조금 살짝 감아둬서 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마르고 건조가 되면은 단단해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요 실을 그냥 놔둘 생각이에요. 집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그냥 화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무게감이 나가지 않는다던가 물 관리가 어렵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공중 거리 화분에 걸어가지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건 역시도 행잉 플랜트인데 사실은 요거는 행잉 플랜트라기보다는 기존의 화분들이 너무 예쁘지 않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감싸개로 이렇게 가린 다음에 넣어둘 수 있는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요걸 가져왔거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넝쿨넝쿨 이렇게 길게 뻗으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쭉쭉 늘어지면서 키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높은 곳에 올려둔다거나 아니면 걸어두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라탄 소재의 이런 갓등이라던가 좀 소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고기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렇게 된 형태의 행잉 플랜트를 걸어두니까 조화롭기도 하더라고요.
저처럼 우드 소재의 소품들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라탄 소재의 소품들이 많으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